박현수. 이 아티스트를 하나의 음악 스타일로 고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다만 그가 그때 선택한 순간에 음악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들은 참 다채롭죠. 놀라운 거는 다채로움보다 한결같은 절제에 있습니다. 넘칠 만할 때도 박현수는 넘치는 법이 없다랄까요? 정량을 지켜서 찰랑이는 쪽을 택한다. 그 긴장이 박현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 절제가 박현수의 노래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오늘은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찾아준 아티스트 박현수 씨와 함께합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음행 라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떼아모르의 멤버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박현수님과 함께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음악은요, 현수 씨가 2022년 작년 3월에 발표한 솔로 데뷔 앨범이죠. 자화상 셀프 포트릿? 맞나요? 셀프 포트릿의 영어 제목 그렇죠. 예. 수록곡, 자작곡 구름 구름 구름이었습니다. 세음행 라운지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생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박현수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뭐 형식적이지만 뭐 본인 소개 직접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세음행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레떼아몰의 멤버이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이른 시간부터 또 이른 시간. 예. 네. 저희 방송이 좀 이른 시간이에요. 아, 레떼 아모르에서 뵙는 현수 씨와 또 솔로 네.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자신의 앨범을 내면서 활동하는 그런 현수 씨가 다른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네. 솔로 아티스트 쪽의 현수 씨 뭐 자신의 주장이 더 뚜렷할 거고. 저도 뭐 그런 활동을 네.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얘기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예. 한 분이 또 와 계시니까 1대1로. 네, 네. 그렇죠. 네, 1대1로. 예. 현수 씨 본인은 활동적으로는 뭐 레떼아모르 있을 때 네. 솔로 활동을 하실 때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이제 뭐 편안함으로 생각했을 때는 둘 다 편해요. 근데 좀 다른 편안함 있잖아요. 네, 네, 네. 팀으로도 활동을 할 때는 누군가 같이 있다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뭔가 내가 조금 실수해도 받쳐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편안함이 있는가 하면 솔로 활동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움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뿜어내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또 그런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있어서 또 그런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또 그 편안함에 그거는 또 비슷하지 않나. 제가 솔로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뭐 아까 뭐 멤버들이 좀 옆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네. 신랄한 비판 같은 거 친하니까 그쵸, 그쵸. 정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솔로는 좀 그게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래요? 저는 그래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솔직히 잘 말해주나요? 아, 뭐 이제 노래적으로 그냥 다 좋다고 해줄 때도 있어서 이제 뭐 회사 분들 아니면 음반 회사에도 오늘 같이 오셨는데 저기 조희경 이사님한테도 아, 많이 이사님이 여쭤보고 또, 네. 예. 그렇게 또 제가 판단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있긴 있어요 안에. 그렇죠, 이제 맞아요. 좀 추가적으로 맞아요. 예. 제가 못 보는 부분까지 봐줘야 예. 되니까 누군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이블의 네. 이사님이세요. 이사님이기도 하고 뭐 주변에 많은 친구들. 네, 네 그렇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난 제 자신을 믿어요. 이런 답은 안 나오는 건? 제 자신을 믿는데 혹시 교만해 보일까 봐. 아 그렇구나. 근데 솔로 아티스트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고집이 있어야 예. 또. 본인의 색깔이 나온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아까부터 팬분들
또 와서 네.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계십니다. 박현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님의 글도 보이네요. 네. 팬텀 때 현수님 그 초딩 아들이랑 함께 아 제가 이 순서를 잘못 읽었어요. 네. 박현수님 팬텀 때 네. 오수민님께서는 초딩 아들이랑 응원을 엄청 했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아, 이 노래 네, 특히 잘 들었다라고 오수민님께서 그러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까밀로님께서 박현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수님 초대해 주면 좋겠다고 신청했었는데 몇 달 만이지만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음행 정말 기대되네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이 순간을. 그 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죠. 아 그렇죠. 예. 너무 또 좋은 소식이. 올해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그 소식을 공개하셨는데 새 맞습니다. 앨범 예, 네. 나온다고 공식 발표를 하셨어요. 네. 두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이에요? 네. 아. 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작년 네. 봄이죠. 3월 네. 정도에 정규 솔로를 발표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네.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맞아요. 완성하실 1년이 채 되지 예. 않아서 감사하기도 사실 이게 데뷔 일자를 그 앨범이 낸 시점으로 계산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니까 제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 집을 낸 활동하는 가수가 돼버렸네. 부지런한 가수. 네, 부지런한 가수가 됐구나.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더 부지런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번 발표하실 예. 이 집은 타이틀이 정물화입니다. 정물화. 네, 정물화입니다. 제목. 1집의 제목은 자화상. 맞아요. 이었고 미술과 관계된 타이틀이 이렇게 쭉 이어지네요. 그러게요. 어떤 의도는 없나요? 지난 앨범을 예. 이제 자화상이라고 해서 좀 예. 음악적으로 저의 또 다채로운 색깔을 좀 그려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집도 조금 자화상과 뭔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단어를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네네. 정물화라는 단어에 좀 꽂혔어요. 근데 이제 앨범 커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물화의 그 화자를 일부러 꽃화자로 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도 Still Flower라고 Still Flow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의 예. 제 나름대로의 뭔가 그 추억이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좀 의미 부여를 해서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앨범을 들으면서 예. 또 지나간 추억들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추억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게 공개되는 날짜도 좀 특별하네요. 너무 특별합니다. 예. 본인이 태어나신 맞습니다. 생일날. 제 생일날 이제. 2월 생이세요, 2월생. 네, 맞습니다. 저도 2월생인데. 그러니까요. 2월 예. 15일 예. 제 다합니다. 그리고 현수 씨는 2월 6일. 네. 그래서 이게 내달 6일에 공개됩니다. 맞습니다. 와. 생일날 이렇게 저 생일 선물처럼 또 공개가 되고 제가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제 본인한테?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그렇구나. 하면서 네. 이제 또 제가 태어난 날 또 새롭게 태어난 앨범이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처럼 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13님께서 자화상 그리고 이어서 정물화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사람 현수님이 처음이에요. 믿고 보고 듣는 낭만 보컬 박현수 아티스트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문자 주신 1714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림하고 나라 제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공연 경연 이런 데서 부르신 건 전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네. 이거를 또 자신의 앨범에 실는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약간 너무 호감을 갖고 아 정말요? 그럼 초대해야겠네라는 생각으로 제가 네. 오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로 감사하네요. 그럼 명곡을 제가 또 리메이크할 수 있게 재탄생할 수 있게 사실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모든 게 이 진화하면 할수록 네. 더 장점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새음행에서 많은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리메이크된 곡들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네. 이번에 현수 씨가 부르신 기다림을 그 미리 좀 받아가지고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네. 어떠셨나요? 제 버전보다 한 뭐 두 배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 아니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원곡을 따라갈 수가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서로 예, 네. 제가 제 노래를 한번 불러봐 뭐 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듣는 입장이라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부른 사람 앞에서 노래 네. 부르셔야 하니까 그것도 근데 우리 편하게. 네네 예. 편하게 아주 편안합니다. 예 아무 제가 그럼 한번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 기다림과 또 이제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두 곡을 부르면서 경연에서 또 경연에서 이렇게, 불러서 예. 뭐 가왕도 되고 스페셜 무대도 이 곡들로 했어서 예.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곡들이라 근데 그 의미 있는 곡들의 오리지널 이제 원곡자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긴 하지만 제가 한번 오늘 떨지 마시고 네 예. 성공개가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한번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일종의 뭐 경연도 아니고 원곡자 앞에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볼까? 저 그런 입장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반가워서 초대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월 6일 가장 큰 선물 정물화라고 이제 발표될 현수 씨의 2집 소식에 윤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 제가 기다림의 그 이번 앨범 버전 미리 들어봤다니까 까밀로님께서는 되게 부러워하십니다. 좋은 생각님께서 저의 인별그램 스토리 포스팅했습니다. 좋아요 반응 폭발했습니다. 라고 좋은 생각님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박현수님의 라이브로 기다림 나라 이어서 들어보죠.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게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네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네 이름 바다를 떠돌아 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오래도록 나에게
어우 감동이야. 앞으로는 전 이 노래 안 부를래요. 떤다는 말은 거짓이었군요. 박현수 씨의 라이브로 오늘 세명 라운지 기다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다음 곡도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 곡도 마저 청할게요. 그러면 예 나라 함께 들어보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고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하대도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날개를 펴고 날아
와,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여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라이브로 두 곡 해주신 불러주신 박현수님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특별 게스트로 레떼 아모르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창을 해주셨어요. 너무 떨렸어요 방금은. 기다림 듣고 제가 이 노래 이거 생각날 것 같다. 내가 나중에 무대에서 이거 부를 때면 네. 더 좋은 버전들이 살아있는데 돌아다니는데. 나라도 괜찮으셨나요? 네, 훌륭했습니다. 야, 나라는 근데 약간 좀 난 다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는 하나는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곡을 수록 안 했지만 수록 안 해요? 나라는 안 해요. 네, 기다림. 나라는 제가 들으면서 계속 위로를 받고 싶은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기다림 괜찮았나요? 아유, 완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화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네. 탄생한 박현수의 기다림. 오는 2월 6일 발표 예정인 박현수 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정물화 스틸 플라워에 실릴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61님께서 너무 멋지십니다. 경건해지네요. 감동입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그렇죠. 감동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629님께서 성공개 들으니까 더 정물화 앨범 기대됩니다. 멋진 라이브 들려주신 현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글 주셨고요. 좋은 곡을 만들어주신 승열님도 최고입니다 라고 저는 보너스로 뭐 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바가셀 작곡가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네. 그 곡이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벅찬 감동 예인님의 글도 잘 받았습니다. 역시 가왕 클래스라고 엄지척 세 번 주신 성경님 고맙습니다. 뭐 두루두루 예. 이게 뭐 이승열 앞에서 예. 이승열이 부른 노래 두 곡을 부르는 예. 그거 떨리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오 배짱이 장난 아닌데 그런가요? 이런 코멘트는 없네요. 배짱이 장난 아닌데도 없었나요? 그래도 제가 노래 시작하니까 막 다리까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정적이세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트레이닝 덕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트레이닝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시고 뭐 아시다시피 이 경연에서 네. 또 훌륭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또 이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희는 싱어송라이터라고도 이제 네네. 소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자작곡도 이제 앨범에 포함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번 이 집에도 이제 자작곡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 집 앨범에 이제 세 곡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라는 곡, 그리고 생각에 잠기네, 그리고 쉬어갈 뿐이에요라는 곡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너의라는 곡이 좀 특별해요 저한테. 어떤 의미로? 제가 1절과 후렴 뭐 그 정도의 가사를 썼고 사실 2절을 팬들에게 이제 이벤트를 해서 팬분들의 가사를 받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당첨이 되셔서 그분이 저랑 같이 공동 작사가로 올라가시고 와. 그분의 가사로 2절 가사를 이렇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콜라보를 그렇게 또 예. 팬과 함께. 그래서 함께 해주신 또 마예지님이시거든요. 마예지님. 네. 예, 그럼 크레딧도 저작료도 받네요. 그렇죠. 이 곡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공개 하는 김에 이번 예. 스틸라이프 플라워에 수록하실 예정인 러블리 나이트 맞습니다.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라이브예요. 네. 죄송합니다. 예. 라이브를 12월에 시켜도... 이게 예, 싱글로 예. 발매가 됐어서 예. 오늘 라이브로 한번 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오늘 러블리 나이트를 포함해서 요 새로운 앨범에서 예, 두 곡이나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보네요. 작년 12월에 싱글로 먼저 선보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박현수 씨의 라이브로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Lovely night. I love this moment. Look
It's so beautiful. 영화 같은 오늘 feel today's air. Why don't you stay with me? 이 밤 나는 노래할게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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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ovely night. 그대와 나의 밤. 거리에 환한 불빛 밤하늘의 별도 그대의 눈에 모두 담겨 반짝이지. 저 멀리 들려오지 맑은 노랫소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꿈꾸네. 매일 생각한 맘 한참을 아껴둔 말 지금 전할게요. 그대 웃어줘. Why don't you stay with me? 나는 밤새 노래할래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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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ovely night. 그대와 나의 밤. 쌀쌀한 공기 밤하늘의 달 나의 마음에 모두 담겨 이끌리네. 귓가에 속삭이듯 그대 웃음소리 This moment Look it's so beautiful 영화 같은 오늘 Feel today's air Why don't you stay with me 이 밤 나는 노래할게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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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vely night 그대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와 함께하는 새음행 라운지. 룰루 알루엣님께서 곡에 따라 분위기가 촥촥 달라지는 현수님이라고 엄지척 세 번 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하면서 잘 들어본 1인입니다. 작년 12월에 싱글로 공개하신 곡이죠. 러블리 나이트 라이브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장면 전환이 정말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잘 되네요.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이번 음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장면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스타일이나 장르나 예. 앞으로도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또 많이 있겠어요. 시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좀 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제 색깔을 찾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뭐 언제든 시도를 할 수 있다면 뭐 R&B나 힙합도 한 번쯤은 무대에서든지 해보고 네네. 싶은데 이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곡이 있는 것 같다는 눈빛인데. 아 힙합? 언젠가. 힙합? 아니 제가 요즘 또 그 쇼미더 뭐니 그걸 종종 봤었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예. 보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어렵겠지만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힙합을 부르는 박현수 씨의 모습도 언젠가 어쩌면은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면 새 앨범 이제 발표하시고 예. 많은 활동을 이어가실 텐데 네네. 공연 같은 거 스케줄 돼 있나요?
공연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팬서트처럼 팬분들 모셔서. 팬서트요? 네. 그럼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팬서트면 같이 연주를 한다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네네네. 노래도 하면서 팬분들과 좀 더 소통이 더 많은 그런 공연이 팬미팅스러운 콘서트이지 않을까. 아까 공동작사 하신 그분도 초대되나요? 당연히 모셔야죠. 그래요? 그분이 네.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공연도 이제 앞으로 활발히 활동하실 거고. 네. 김민아님께서 라이브 세 곡을 연달아 하시다니요.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좋은 목소리와 음악 감사합니다. 이런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은진님께서 음악이 사과 맛입니다. 또 덕담을 좀 많이 더 보고 가시라고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동받아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오늘 최고의 순간 6224 그리고 아까 차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듣고 계셨다고 네네, 소리 지를 뻔했다고 또 아유, 감사합니다. 글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네. 힙합도 앞으로 꼭 부탁드린다. 언제가 당부도 있었네요. 네.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공지가 나왔고 저희 정물화 스틸 플라워가 2월 6일 날 발매가 되니까요. 그때까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새해 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곡을 제가 또 리메이크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앨범이 나오면 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2월 9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공연도 잘하시고 예. 앨범 실물로 또 듣고 예. 들고 네. 세우면 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시간 내주신 박현수님과 이제 작별하고요. 예.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부 끝곡은 현수 씨의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망게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피처링 대니구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